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구도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 봉쇄 수도원에 한 청년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쇄 수도원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10년 후에 원장 그 수도 그 원의 그 원장님하고 면담할 때 그것도 딱 두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의 원장님을 이제 면담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수도원 원장님이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게 영어 유머예요. 그래서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Bad food 그런 거예요. 음식이 되게 맛이 없다는 거죠. 음식이 나쁘다는 겁니다. 10년이 흐른 거예요, 또.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원장님하고 이제 면담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담 때에 그 수도원 원장님께서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또 무슨 말을 하기로 원하나? 그랬더니, hard bed. 그러는 거예요.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그 표현이겠죠. 두 단어로 하는데 hard be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아 그런가? I see. 그런가? 하고 이제 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는 뭐 20대에 입소를 했으면은 아마 30, 이제 40, 50이 되네요. 이제 뭐 중년입니다. 10년 후에 다시 그 원장님하고 이제 면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 묻습니다. 원장님이 자네가 말하고 싶은 말이 무언가 그랬더니 이제 중년이죠. 청년이 아닙니다. 네. I quit 하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원장 선생님이 수도원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럴 줄 알았네. 당신 자네는 말할 때마다 그렇게 불평인가. 그래서 나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 청년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게 되면은요, 하여튼 참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했죠. 이제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특별히 이제 막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음식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만나를 이제 매일 먹게 되다 보면은 과연 이 맛이 있을까? 물론 이렇게 굶주리게 되면은 맛이 있겠지만은 만나를 매일 먹으면은 맛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민수기 1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보면은요, 이 먹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가보게 되면은 이제 뭐 찬양도 좋고 강사님도 좋고 다 은혜 이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서, 이제 본인들이 이 수련회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평가서를 이렇게 써내라고 하면은요, 제일 많이 반응하고 코멘트 하는 것이 뭐죠 아시죠? 식사입니다, 식사. 식사가 좋았다, 아니면 식사가 나빴다, 뭐 이게 강사님이 좋았다, 뭐 찬양이 좋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식사에 대한 평입니다. 뭐 어른들도 과히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bad food라는 거죠. 한마디로 맛이 없다. 이것만 먹고 우리가 살아나가고 하는 것이냐. 정말 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면요, 본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정착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정식 침대가 있고, 거기에는 그래도 아궁이가 있고, 또한 부엌이 있고,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리대가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야영 생활입니다. 여러분, 휴가 때 가게 되면은 그 야영 생활, 한 일주일 정도는 신나게 하지만, 이거 뭐 한 달, 두 달, 이걸 한 40년 하라고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hard bed가 정도는 아니라도 침대가 안 좋은 거예요. 삶이 불편합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정말 온도도 조절을 해주고 낮에는 식혀주고 밤에는 이게 온도를 갖다 덮여주고 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hard bed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키는 것일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는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맴돌아다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애시당초 애굽에서 안 나왔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참 아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는지 괴롭게 하시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이런 단순한 생활을 통해서 이 단순한 음식을 먹이면서 살게 했던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을 앞에 반복을 하고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한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시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말씀을 준행하며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노예 생활, 애굽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사람들을 주인 삼으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그런 습관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닫게 되고 내가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이 볼 필요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서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 맨 처음에 맛있게 먹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단순하게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 이 먹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떡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로 살았습니까? 만나로 산 거예요. 떡은 그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만나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그 하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달달하고 결씨 같다 그러고 좀 희고 그래서 이 서리와 같이 그렇게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사람들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조상도 알지 못하고 그 후에 이 만나가 끊어졌을 때 이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오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Made in heaven이에요. Made in USA, Made in Korea, Made in Japan, 어느 나라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고 영양소를 가득 넣어서 만드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Made in heaven 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영양소, 단백질, 지방, 비타민 아마 다 넣어서 아마 그들에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들은요 40년 동안 뭐를 보고 살았습니까?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떡은 그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재료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것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나, 그것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는데 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뭐 모압 여인들하고 뭐 간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거나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도 어떻습니까? 잘못해도 자식을 잘 굶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보통 사회나 뭐 군대나 또한 어떤 집단에 가면은 뭐 잘못하면 너 이틀 굶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미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경책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더 귀한 정말 진리를 알 수 있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래도 굶기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헐벗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최소한 것으로, 왜 또 가장 최소한 것으로 주셨을까? 너무 음식이 다양하고 입에 달콤하고 화려하다 보면은요 그 화려한 것에 이게 탐닉이 돼가지고는 그 눈이 쏠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이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화려한 그 가나안의 도성들과 풍요로운 소산들과 아름다운 그 뭐 이스라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련된 여인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눈이 홀려가지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물질화시켜가지고는 그 우상화된 것들에게 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단순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같이 큰 감사로 드릴 때 우리가 평온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어진 이 단순한 이 양식을 붙들고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감사를 드렸듯이 그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것을 주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게 막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그 공동체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풍요하고 또한 부유하다고 할지라도요, 막 이렇게 화려한 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저 사람 오래된 꼰대다. 이 김 목사도 그러실 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막이라고 하는 거 광야라고 하면 그것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 다발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언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1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1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음을 맞이했고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강 그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든 그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세들 향한 모세의 당부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이제 1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2세들과 함께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 2세대들은 1세들과 광야 생활을 공유했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향한 더 큰 유혹과 이제는 더 큰 도전에 너희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풍요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8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정말 풍요한 소상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나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아주 화려한 도시들을 그들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게 되지만 또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맙니다. 또한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잊어가면서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 풍요함에 이제는 눈이 고정이 되어서 그 풍요함의 상징이 되는 그 다산의 그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과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 더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릴 때에 내가 낮아집니다. 굶주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내가 얻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취했다 그 입술에서 그 한마디도 못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계속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얻게 되고 풍요한 것을 누리게 되면 이거 내가 했구나 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난이나 역경, 시련보다도 풍요로움, 부요함, 내가 높아질 때 우리 정말 조심하고 우리 자신 정말 어떠한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풍요할 때 쉽게 죄를 저지르고 교만한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세를 잡고 왕위에 올라갈 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만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감과 연합을 이룰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굳건하게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밖에 돌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보다 그에게 권세를 주어봐라, 그에게 재물을 주어봐라, 그때 진정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힘들었을 때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부르짖고 정말 밥 벌어먹기 살기 힘든 때에도 짬을 내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또한 업고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부르짖고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셨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앞이 깜깜하고 내가 뭘 해서 벌어먹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통장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지,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들, 그때 그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서서 생활해온 것을 볼 때 이것은 참 기적이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한국에서 주 5일제 근무제 시작될 때 걱정했어요. 삶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그 부요함으로 인한 교회의 세속성, 그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풍요할 때 그것이 내가 이룬 양, 이룬 것이냐. 이건 내가 벌었기에, 내가 가진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주 유명한 우솝 우화가 있잖아요.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나는 이 황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대기 하나 딱 해서 황새야 내가 한 끝을 물고 내 한 끝을 물고 날아주면 내가 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래서 날랐어요. 밑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개구리들이 깨골깨골깨골깨골 하면서 야, 저 생각을 누가 했느냐? 저 생각을 누가 했느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내가 하다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은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높아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요.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그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고가 높든지 바다가 순탄하든지 거기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사랑과 신뢰를 주시기 위해 저의 여러분에게 시련도 주시고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축복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바로 축복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순종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그 축복들을,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의 모든 환경의 조건과 나의 삶의 조건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연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우리를 속이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온전히 깊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며 내가 이 땅에서 꼭 잡고 놓지 않았던 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것을 영광과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